트렁크 문을 열고 이용을 할 수 있다. 이용을 이렇게 딱 쉽게 할 수가 있고, 차 안에서도 앉아서 골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저는 정말 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차박의 수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는 솔캠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수석을 펼친 상태로 보통 다녀요. 기본적으로 뒷좌석은 네, 접은 상태로 다니고, 조수석의 경우는 이제 위로 올려서 오키를 태우고 갔다가 이제 바로 내려서 홀딩을 하는 형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공간들은 다 고정된 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수석 뒤와 조수석에는 유동적인 짐을 가져가지만 그 외에는 이제 고정된 짐이라는 뜻이죠. 조수석과 그 뒤 1, 2열 사이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구박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사실 수 있고요. 제 지난 영상에서도 이거를 사이즈랑 가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수납을 하느냐인데, 현재 저의 세팅은 위칸은 화로 불 붙이는 거에 대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위에 라이터도 위에 보관을 하고요. 불쏘시개 있고, 네. 그 다음에 오일 램프, 오일 있고, 이소가스 하나 있습니다. 추가 이소가스도 있는데 이소가스는 또 다른 데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여기 인스턴트 음식이랑 핫팩, 그러니까 일회용 제품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양말은 이제 핫팩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의자가 들어갑니다. 저의 경우는 헬리녹스 체어1이랑 그리고 체어1보다 좀 더 가벼운 게 있는데 둘 다 이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의자는 특히 제일 처음 꺼내고 제일 마지막에 넣는 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 위에는 물건을 안 올리려고 합니다. 짐이 되게 많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난로라던가 등등 몇 가지 올릴 수 있는 거는 위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우도 침낭을 이렇게, 침낭 밑에 또 전기장판인데 이걸 다 들추고 이 바닥을 세운 다음에, 네, 난로도 놓고 그 다음에 앞열에는 이제 오키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외에 의자 등등등이 다 위에 있으면 위가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더라고요. 저의 주관적인 이제 취향인데, 그래서 저는 가능한 의자도 이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를 보시면 냉동고랑 코스트코 박스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연 상태에서 이렇게 모비콜 냉동고가 있습니다. 냉동고의 방향은 이쪽이 좋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 트렁크를 연 상태에서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렁크 쪽 도킹 텐트를 이용하고 있다면 굳이 열 필요도 없으니까 딱이겠죠? 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고, 위치가 냉동고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냉동고가 이쪽에 있는 걸 선호를 해요. 그 이유는 안으로 들어가면 방향을 반대로 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뒷문을 열고 이용을 하겠죠? 근데 트렁크에서 여는 게 더 당연히 더 편하고, 저는 저 자리에 폴딩 박스를 둡니다. 이렇게 폴딩 박스가 되어 있는데요. 이 폴딩 박스에는 안 쓰는 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은 이거는 트렁크 모기장인데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넣어놨고, 이소가스 두 개, 그리고 추가 와인잔, 그리고 추가 컵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이소가스는 이미 저쪽에 하나 있거든요. 메인은 따로 있고 컵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이소가스들은 제가 쓰고 있는 이소가스가 다 떨어졌을 경우 대비를 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고요. 이 컵은 혼자 사용할 때는 쓸 일이 없는데 누군가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 꺼낼 수 있는, 네, 그런 컵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폴딩 박스 안에는 자주 쓰지 않지만 혹시나 해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용품을 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렇게 버너 코펠을 얹으셔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백패킹 때 사용하는 D컵에 약간 뭐 이거저거 다 때려박아서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이것은 뭐 취향이고요. 어쨌든 이 위에 버너 코펠을 넣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될 경우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이소가스를 꺼내고 싶다는 경우,
어차피 번호 코펜은 이미 사용 중이라는 뜻이죠. 왜냐면 내가 사용 중인 이솝갓을 다 쓰고 새로 이솝갓을 꺼내는 거니까. 그래서 순서상 네, 코펠 번호를 먼저 꺼내게 된다는 거. 저는 이제 오늘은 코펠 번호를 꺼내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두는 거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짐을 둠으로 인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한번 열어서 코펠 번호 꺼내서 네, 닫아놓으면 깔끔하죠. 이 상태로 이 테이블을 꺼내지 않습니다. 보통 테이블을 꺼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그랬었어요, 중간에. 근데 레이는 차고가 어느 정도 되는 차여서 실내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내 밥상으로 이용을 하면은 뭐 꺼내고 넣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네, 실내 생활 스텔스 차박을 하기 위해서 이 용도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 뒤를 보시면은 차량용 유압 매트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놓으면 밑에 하판이 있어서 뒷열 위에 딱 걸치게 되면서 이렇게 평탄화가 돼요. 그래서 물건을 좀 수월하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테이블을 올려다 보면 아무래도 지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 하판 밑으로 이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제드오토 듀얼 팔레스를 사용하시는 분은 저 끝에 플라스틱 공급박스 없이 풀로 넣어야 할 거예요. 풀로 넣고 그 위에 짐을 좀 한나 정도 올릴 수 있는 상태일 텐데, 저는 텐트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이 안에 그냥 넣으면 됩니다. 텐트, 그리고 망치, 뭐 팩들 여기다가 두고 있습니다.